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마늘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마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제게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요. 요거는 저희 집에 있던 마늘이고요. 요거는 코끼리 마늘이. 마늘 알이 이렇게 굵어요. 저한테 주신 분도 이게 코끼리 마늘인 줄 모르고 주셨다가 다음날 불이 났게 전화 오셨더라고요. 코끼리 마늘이라고. 모르고 접하시면은 이게 수입인 줄 아는데요. 이거는 코끼리 마늘은 국산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마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다가 좀 사라졌다가요. 당뇨에 좋은 성분이 일반 마늘의 1.3배 있다고 합니다. 왕마늘, 뭐 대왕마늘, 다른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웅녀마늘이라고. 자, 이 마늘은 그냥 드시면은 맛이 좀 그해요. 제가 또 마늘의 고장 의성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성 마늘은 참 좋아하거든요. 생마늘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옛날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요거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마늘 향을 입혀서 씹어 먹는 것 같은 그런 식감입니다. 그런데 끝맛이 좀 써요. 쓴맛이 좀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용으로 많이 드시고요. 뭐 샐러드용으로 다른 걸로도 드시면 되지만 쓰다는 것. 이거를 뭐 잘라서 마늘 기름 내서 요리에 쓰시거나 새우 뭐 오일 파스타 이런 거 만들어 드시면은 쓰다는 거는 좀 알고 해 드시면 좋습니다. 그냥 드시기는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약으로 드실 수 있는 걸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보면은요, 쪽이 그렇게 많이 막 우린 6쪽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3쪽 정도 나는 것도 있고 4쪽 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통으로 한개 양파만하게 한개 까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먼저 까보겠습니다. 우선요,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다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 보관하실 때는 제 영상 중에서 마늘 보관하기 하는 법이 있거든요. 저 이렇게 자른 다음에요, 이 소매 한쪽에 노란 고무줄로 묶어서, 아니면 주머니, 면주머니 있으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면티 소매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꼭 이렇게 잘라서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공기가 잘 통하거든요. 이대로 통째로 넣으면 많이 넣지도 못하고요, 공기도 잘안 통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늘 보관하시면은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그때 보관을 했었거든요. 뭐 흙이 떨어질까봐, 가루 떨어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그만 그 정도로 떨어지는 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냉장고 칸에다 이렇게 한쪽에 그냥 밀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한 오래 쓸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의성 마늘은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정도 보관을 했었거든요. 전부 먼저 있죠. 이렇게 좀 이게 안 말라서 수분이 축축하거든요. 그리고 실온에 보관하시는 거는 뭐 바구니나 노란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숭숭 뚫린 바구니나 박스 같은 데 담아서 널널이 깔아서요. 좀 말리셔야 됩니다. 아직 수분이 축축해서, 지금 6월달이거든요. 축축해서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상할 수 있습니다. 짜게 해서 껍질은 까지 마시고요. 속껍질은 까지 마시고 그냥 짜게 해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이런 식으로 넣어두시면 좀 오래 보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마늘을 제가 지금 깎는 거고요. 요거는 속껍질을 따로 모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몸에 좋다 하니까 요것도 이제 끓여서 차로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깍이 좋아서 금방 모이기는 참잘 모입니다. 전기밥솥에다가 흑마늘을 한번 앉혀보겠습니다. 전기밥솥 밑에다가요, 제가 요거 마늘 속껍질을 조금 몇 개만 깔았습니다. 요 전기밥솥의 코팅이 혹시 이 바닥과 닿여서 혹시 이제 긁히거나 할까봐 제가 밑에 좀몇 개만 깔았고요. 요거 채반 같은 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저는 여기 도자기 채반이거든요. 요거 흑마늘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시면, 자, 요런 채반도 괜찮긴 해요. 요거 지난번 제가 흑마늘 만들었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좀 부식이 됐습니다. 한 보름 동안 이게 수분 속에 이게 갇혀 있으니까 스텐이라도 견디지를 못해서 이렇게 부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바구니 같은 거 뭐 있는 거 뭐든지 요거는 속껍질이고요. 제가 좀 씻었습니다. 요거를 바닥에다 좀 깔겠습니다. 왜냐면 이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과 함께 발효되라고 제가 좀 깔았고요. 마늘을 아래쪽에 좀 체반에 공간이 있어서 옆으로 마늘이 좀 색이 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굵은 거죠. 이렇게 굵은 거를 옆에다 이렇게 좀 놔두면은 이렇게 좀 안 셉니다. 밑으로. 안 가면 공간 속으로 작은 마늘은 빠지면 흘리거든요. 이렇게 굵은 거를 이거를 가쪽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밑으로 덜 세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마늘이 한 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밥솥이 17인용입니다. 이렇게 깎는 마늘은 씻어서 이렇게 좀 넣고요. 흑마늘 만드실 때 해보니까요. 껍질째로 하는 것보다는 까서 하는 게 훨씬 나중에 좋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흑마늘이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서져요. 까다 보면. 그래서 까서 하고요. 정 그 하시면 이렇게 껍질은 같이 이렇게. 이 코끼리 마늘은 씻을 때 거품이 좀 나더라고요. 깨끗이 씻으면 돼요. 이거 껍질도 거품이 나는 거 주물주물해서 씻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어서 이게 좀 냄새가 조금 나요. 많이 나진 않아도 흑마늘, 그 마늘 발효되는 냄새가 좀 나니까 베란다 같은데 전기 꼽을 때 있으면 그런 데 놔두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주방에 놔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심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한 열흘 정도 되면 까맣게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보름 정도 놔두면 좋다니까 보름 정도 이대로 끄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거를요.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븐 있으시면 오븐에 구우셔도 되고요. 정 안 되면 뭐 못 쓰는 두꺼운 프라이팬이나 솥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군고구마 굽듯이 가스불에 구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마늘입니다. 180도에서 한 요건 20분 구웠거든요. 이렇게 아래 굵기에 따라서 한 20분은 구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까맣게 좋게 식혔고요. 이대로 식탁에 올려놓으면은 한 며칠 갈 것 같아요. 잘 안 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까서 이렇게 깠습니다. 이렇게 까서 이제 먹으면 되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먹을만 합니다. 아주 많이 쓰진 않고요. 끝맛이 조금 씁니다. 자, 이렇게 담아서 며칠 식탁에 올려놓고 하루에 매달씩만 드시면 됩니다. 물에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꼭 짠 다음에요.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볶아줍니다. 그러면 마르기도 하고요. 또 갈색나게 볶으면 나중에 이걸로 물을 끓여 드시면 볶았기 때문에 약간 고소한 맛도 나거든요. 이 껍질이 마늘만큼이나 영양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농약 같은 거 혹시 걱정되시면 물에 담가서요. 한 5분이나 10분만 놔뒀다가 건져서 다시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볶아진 마늘 껍질을 넣고요. 물을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푹 끓이는데요. 우려내야 되니까 물을 한 반쯤 정도 줄 때까지 불을 낮춰서 자, 이렇게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끓여서 하루에 이거 한 몇 잔하고 코끼리 마늘 매달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한참 더 끓이겠습니다. 이게 물 우러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마늘을 좀 잘라서 이렇게 담가 놓으면 빨리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냉장고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안 끓여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요거 좀 오래 있다 먹으려고 이렇게 통으로 담아 놨습니다. 좀 써요. 약이다 생각하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푹 완전히 저 대충 설컹하게 익혀놓으면 써요. 근데 완전히 푹 익혀놓으면 좀 덜 쓰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 제일 강력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장아찌, 그 다음에 뭐 반찬은 뭘 해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서 하루에 몇 개씩 드시고 또 그 흑마늘 해서 또 활용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름 동안 이렇게 전기 꼽아 놓으니까 다 됐습니다. 자, 껍질은 물에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바구니고요. 이거는 왜 화분 밑에 까는 거 있죠? 잘라서 까는 거.
찐덕찐덕한 재료를 말리실 때요, 이 대바구니에다 그냥 하면은 이게 들러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화분 밑에 잘라서 물 빠지게 할 때 왜 잘라 쓰는 거 있죠? 그건데요. 거기다 이렇게 말리시면 나중에 여기 똑똑 잘 떨어집니다. 말리면.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말리셔야 됩니다. 전기 건조기 있으시면 건조기에다 말리시면 되고요. 요거 있죠? 이거 흑마늘 이거 그냥 이대로 넣고요. 밥해서 섞어서 드시면 또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설탕이나 꿀 같은데 절이지 않고요. 바로 드실 수 있는 방법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코끼리 마늘로 했지만 뭐 그냥 일반 마늘로 하셔도 됩니다. 옥상에 갖다 말리겠습니다. 자, 이 밑에는 이렇게 검은 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진한 액입니다. 이건 버리지 마시고 많이 나왔죠. 자, 이거는 조그만 맛 한번 볼게요. 어우, 써요, 써. 한 일주일 정도 바깥에 이제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놔뒀더니 수분이 많이 충발되었습니다. 찐덕찐덕한 젤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같은 데 재우면 당 때문에 안 좋고요. 이대로 그냥 보관하겠습니다. 이대로 보관해서 그냥 한 개씩 씹어 드시고요. 그리고 또 밥 같은 거 하실 때 같이 좀 으깨서 넣으시면 흑마늘 현미밥 혹은 뭐 흑마늘 보리밥 이런 거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지에다 넣어두겠습니다. 이걸 한 개를 제가 맛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겁이 나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게 압축이 돼서 쓸 줄 알았는데요. 뭐 생각만큼 많이 쓰지 않고요. 그냥 먹을만한 정도의 그 약간 쌉싸리한 맛 그런 거 납니다. 저는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넣어두겠습니다. 이게 찐득찐득해서 맨손으로 잡으면은 이게 손에 쩍쩍 막 진액이 막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냉장실에도 꽤 오래 보관이 될 것 같고요. 또 냉장실이 또 불안하다 싶으면 냉동실에도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나무 바구니에다 그냥 말리시면 이게 대나무에 이게 까만 게 붙어가지고 찐덕거리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깔고 하시면 잘 떨어집니다. 하루에 한 서너 알씩 드시고요. 그리고 또 밥에도 넣어 드시고요. 코끼리 흑마늘이 좀 맛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넣으시는 게 좋아요. 건강에 좋은 흑마늘 공당 보리밥입니다. 된장이랑 같이 밥 드시는 거지.